김현정의 뉴스쇼. 내가 레드벨벳을 보러 올지 관심들이 많았는데 평양 시민들에게 이런 선물을 줘서 고맙습니다. 어제 평양에서 있었던 우리 가수들의 예술 공연을 보고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연의 제목은 봄이 온다였죠. 마지막 곡으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를 때는 1500명의 관객들이 끝없이 기립박수를 쳤다는데요. 음악이 가장 먼저 한반도의 얼음을 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얼음이 녹았다고 단번에 봄이 오는 건 아니죠. 이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차근차근 봄을 불러들이다 보면 어느샌가 완연한 봄의 한가운데 서 있게 될 거라 믿어봅니다. 지난 주말엔 진해 군항제도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면 전국이 하얀 벚꽃으로 뒤덮일 겁니다. 여러 가지로 기대될 것이 많은 4월의 첫 월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포인트 평양부터 봐야죠. 네. 평양에 온 봄, 가을엔 서울에서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3일에 참석을 할까 했던 것을 앞당겨서 어제 참석을 했어요. 감동의 무대도 펼쳐졌다고요. 네. 공연 제목이 봄이 온다였거든요. 예, 예. 어젯밤 공연 분위기만 보면은 남북 간의 완연한 봄이 이미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음흠. 오후 6시 5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된 공연은 조용필, 이선희와 같은 국보급 가수부터 서현, 레드벨벳 등의 아이돌 가수들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출연진들이 무대를 채우면서 이어졌고요. 예, 예. 춤과 홀로그램이 어우러지면서 화려하기 시작한 뒤에 백지영의 잊지 말아요 그리고 강산의 라구요 등의 노래가 이어지자 관객들이 큰 박수로 호응을 했습니다. 예. 2003년에요.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는 관객들이 다소 좀 경직된 모습을 맞아요. 보였거든요. 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특히 걸그룹 레드벨벳이 춤추고 노래하면 어떤 반응일까 굉장히들 궁금했잖아요. 네네. 어땠다고 그래요? 당혹스러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죠. 예, 예. 기우였습니다. 그래요. 관객들은 들뜬 분위기에서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기도 했고요. 어. 그러니까 무대에서 내려온 레드벨벳은 관객들이 크게 박수 쳐주고 따라 불러줘서 긴장이 풀렸다 이런 소감을 밝히기도 했네요.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이 레드벨벳을 보러 올지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 이렇게 재치를 섞어서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예. 그 김정은 위원장 당초 내일 남북 합동 공연을 관람할 예정이었는데 일정을 바꿔서 어제 공연을 관람한 것이죠. 그렇죠. 평양 시민들에게 이런 선물을 고맙다. 또 이번에는 봄이 온다고 했으니까 가을엔 가을이 왔다 공연을 서울에서 하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네요. 김정은 위원장이 레드벨벳을 보러 올지 궁금해하는 거를 어떻게 알았죠? 나만 방송 아니면 뭐 인터넷 댓글 이런 거 보는 건가요?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레드벨벳 빨간 맛하고 배드보이 불렀어요. 어떤 네. 거 부를지도 궁금했는데 예. 자, 남북 합동 공연 내일까지 있습니다. 예, 잘 마무리되길 바라고요. 정말 가을에는 서울에서 가을이 왔다 공연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뭡니까? 네, 추락하는 텐궁 1호 한국은 비꼈습니다. 중국의 우주정거장이죠. 텐궁 1호가 어디로 떨어질 것이냐를 두고 사실상 비상이 걸렸었는데 우리나라는 안심권이에요? 네, 당초 추락 예상 지역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현재까지 추적된 궤적을 보면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텐궁 1호는 중국이 2011년 쏘아 올린 실험용 우주정거장인데 그렇죠. 무게가 8.5톤, 길이가 10m나 되거든요. 예. 그 텐궁 1호가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 10분부터 10시 10분 사이에 지구로 떨어집니다. 근데 예상 추락 지점은 남대서양이 유력해 보이네요. 어쨌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당국은 추락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짧게요. 네, 4월 임시국회 오늘 시작됩니다. 근데 여와 야가 받아하는 숙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가 띄운 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일단 과제인데 예. 여당은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을 적극 내세우는 반면 야권은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 편성 아니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연설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 그리고 주말에요. 수도권하고 뭐 부산, 서울 등지에서 재활용 대란이 벌어졌었습니다. 요 얘기는 인터뷰로 여러분 함께 하시죠.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재활용 수거 업체들이 오늘부터 비닐과 스티로폼 수거를 중단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각 아파트 단지에선 재활용 표시가 있거나 깨끗이 씻은 비닐 등은 배출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했지만 주민들의 혼란은 이어졌습니다. 예, 서울, 수도권, 부산 곳곳의 아파트 단지에서 재활용 폐기물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재활용 수거 업체들이요. 더 이상은 비닐이나 스티로폼, 심지어 플라스틱도 수거를 못하겠다. 이렇게 나선 건데요. 이유는 가져가도 팔 곳이 없단 겁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수거를 안 해가면 이걸 종량제 봉투에 넣어버리는 수밖에 없죠. 뭐 봉투값 불만은 둘째고요. 일단 법적으로도 재활용품을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과태료 30만 원이랍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아파트 단지마다 재활용품들이 수북히 쌓여가고만 있는데요.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먼저 업체들 입장부터 직접 들어보죠. 화성시에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체세요. 네이처그린의 장미희 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장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주말 사이에 상황이 더 심각해진 것 같은데 장 대표님 업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수거는 해오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거기는 수거를 비닐까지 다 하기는 하세요. 지금 이번 주부터 어떻게 변화되는 그 변동 사항을 저희도 체크해가면서 예, 예. 그 변화에 대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건 사실이다. 그 말씀은 네네. 재활용품을 수거해가 봤자 남는 게 거의 없거나 심지어 손해를 보기도 한다. 이게 사실입니까? 요즘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매입하는 곳에서 플라스틱 키로당 10원이나 20원을 주거나 무상으로 받고 있는 실정이고 어쩌면 돈을 내고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러하는 그런 우려까지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얼마 받으셨는데요? 키로당. 예전에는 뭐 90원에서 200원까지 이렇게 어허. 했었어요. 그게 지금 10원, 20원까지 떨어졌어요? 네. 어떤 데서는 말로는 예. 뭐 돈을 내야지 버려주지 않을까,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입장도 내놓고는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작년부터 계속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연말까지는 그래도 원자재 값이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오르는 그런 추세였는데, 예, 예. 그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하락이 되고 있어요. 작년부터 하락 곡선 그리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적자 보는 수준까지 갔다? 네네.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글쎄,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원인도 있는데다가 예. 또 중국에서 재활용 폐기물 예, 수출 예. 문제가 합쳐져가지고 중국이 뭐 어떻게 됐길래요? 중국에서 파지나 플라스틱, 예. 뭐 폐고철이나 뭐 24가지 종류를 수입을 규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수입 규제를 하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예. 지금 가격들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이 그런 것들을 재활용품을 수입 금지하겠다라고 한 이유는 그러니까 내부에서 써라 이런 얘기예요? 자기네도 나라의 환경 문제를 생각해서 갑자기 중단하다 보니까 우리는 순환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 상황 자체가. 네, 저도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중국이 환경 문제, 자기네들 환경 문제 때문에 수입을 금지시켰다 그러는데 네. 재활용품 들여와가지고 그거 재활용해서 쓰는 게 거기 환경 문제랑 무슨 상관이에요? 지저분한 걸 갖다가 또다시 재활용하다 보니까 예. 나머지에 또 쓰레기 대란이 난다 이런 생각을. 아, 그러면은 중국에서 수입을 금지한 거 그리고 국제 원자재 값 떨어진 거 이게 가장 큰 이유고 그것 말고도 부차적인 좀 어려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재활용을 이제 수거를 하려고 하다 보면 분류가 제대로 잘 안 돼 있다. 예, 예. 뭐 플라스틱이면 뭐 먹다 남은 뭐 이런 음식물 그대로 해서 버리시거나 아니면 뭐 파지에다가 그냥 택배 박스 안에 들어 있는 채로 버리시거나 이런 거는 다시 한번 분류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예 예. 네,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네,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 그 비닐봉지에 떡볶이 먹고 나서 그냥 둘둘 말아서 버리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거는 아예 헹구지 않는 한 못 쓰는 거예요. 네네. 그거는 폐기물로 보시고 아. 네, 쓰레기통에 버려주시면 따로 버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거를 네. 해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이건 거기서 또 버리셔야 된단 말씀이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택배 박스에다 우리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 쭉쭉 붙여서 오잖아요. 비닐 테이프. 네네. 그냥 버리거든요. 이 경우도 많은 분들이. 이것도 나중에 못 쓰는 거예요? 그것도 전부 다 뭐 다 뜯어서
제보 뭐 내야지 되고, 네. 아. 수지로폼에도 보시면 예, 예. 스티커 그대로 이렇게 붙어 있거나 아이스크림 통 막 그대로 붙어 있거나 이런 수지로폼이나 그렇죠. 어느 정도는 걸러서 버려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래저래 상황들이 그렇다 보니까 적자가 네. 나는 상황까지도 간다. 킬로그램당 10원, 20원 받아가지고는. 그럼 중국 외에 다른 어떤 수출 판로를 뭐 저 좀 개발한다든지 그럴 방법은 없고요. 다른 타겟책. 좀 더 정부나 지자체나 모든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서로의 이익에만 급급하지 말고 정부나 지자체나 국토부에서 인원이나 장비, 장소 등 이런 문제점들을 같이 논의가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재활용을 해가면요. 업체들도 다 네네. 일을 분담해서 합니다. 수거하는 이런 지금 대표님 같은 업체가 있고 그걸 갖다가 네. 또 분류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그걸 받아다가 네네. 뭐 수출을 할 건지 이걸 국내에서 소비할 건지 이런 것들을 또 해주는 업체 다 일이 나눠져 있는 거죠? 네네. 예, 그중에서 지금 수거하는 업체들의 얘기를 듣고 있는 건데 수거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이대로라면 그냥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수거를 못하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저희가 소비자랑 제일 처음에 맞닥뜨리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죠.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걸 피부로 제일 많이 느끼는 업체가 이런 영세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서 가져가도 네. 돈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자꾸 연속이 되면 처음에는 손해를 보고 아 처음이니까 손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계속해서 이게 이어지다 보면 영세업체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심각한 생각을 하고 네. 정부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재활용 수거업체 장미희 대표의 얘기를 먼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위해서 재활용품을 말 그대로 재활용하자는 취지였는데 재활용을 하겠다고 나서는 곳이 없으니까 참 답답한 노릇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민단체 자원순환사회연대의 김미화 사무총장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김미화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활용품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불법인 거죠? 당연히 불법이고요. 그 재활용품은 말 그대로 재활용품으로 분리를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 예. 당연히 재활용해야 됩니다. 근데 재활용 수거업체들은 그거 못 가져가겠다고 하고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 수거업체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가격도 떨어지고 또 외국에 싼 거 들어오고 이러니까 당연히 그거 쓰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해는 됩니다만 예. 근데 이러한 상황을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주민들의 책임도 있고 지자체의 책임도 있고 정부의 책임도 있고 수거업체 책임 다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거는 누구 한 곳이 이렇게 가져간다 안 가져간다의 네. 차원이 아니라 모두가 모여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모두의 책임이다. 예예. 예. 앞에서 그래서, 대표 그 수거업체 대표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분류할 네. 때 좀 분류를 제대로 못한 것도 책임이고 그 말씀이신 네. 거예요? 네네. 그 분류를 그 잘 해주셔갖고 그거를 재활용을 하게끔 해야 되는 거고 네. 플라스틱이나 비닐봉투를 너무 많이 사용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러한 것들을 근본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다음에 구분별하게 수입되는 그 외국의 플라스틱이나 비닐 이런 것들에 좀 그 자제를 하는 수입의 자제 이러한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싼 게 또 재활용품이 수입이 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넘치는데? 예, 예. 예, 지금 현재 중국에서 전반적으로 수입하던 것들 수입 금지가 되면서 예. 유럽에서 좋은 그 페트병이라든가 플라스틱들이 우리나라에 다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 중국에 유럽이 중국에다 팔던 것들을 예, 중국이 예. 이제 전체 금지시켜 버리니까 우리 쪽으로 예. 수출을 해 버리는군요. 네, 네. 싸게 막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거는 굳이 지저분하고 뭐 분리 배출 잘 안 되다 보니까 사용할 예.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것도 깔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을 우리나라도 그 무조건 재활용품이라고 그냥 아 이건 시장에 맡겨도 아니라 정책적으로 예. 적어도 이러한 것에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바젤협약에서는 이제 예. 폐기물은 불법으로 이제 그 수출입을 금지를 하지만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그 선을 긋고 있거든요. 근데 국가의 어떤 경제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땐 정부가 일정 정도 개입을 해갖고 재활용품에 대한 어느 정도 관례를 쳐줘야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중국이 지금 개입해가지고 네. 지금 수입 금지 우리 거 써라 네, 이렇게 네. 하는 것처럼 네, 네. 우리도 좀 정부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네, 네. 이 말씀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제 지금 사용처 없어갖고 이제 어디 갈 데가 없다 그러는데 그럴 때는 정부나 지자체가 좀 장소를 만들어갖고 보관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아, 근데 그 지자체가 공간 마련해가지고 여기다 좀 플라스틱 쌓아놓으시오. 언제까지 쌓아놓을 수만도 없는 거잖아요. 법이 그러니까 재활용품이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이 기한도 좀 한시적으로 저는 좀 조정해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수거업체나 재활용업체한테 니네들 법만 따르라고 이야기하면 이 문제는 네. 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한시적이라는 게 언제까지 그러면 그걸 그냥 쌓아만 놓는 일단 그러면 언제까지 이 재활용품이 이렇게 가격이 하락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럼 풀릴 거라고 봅니다. 전 세계 경제 문제가. 원자재값이라는 건 계속 변하는 거니까. 네네. 이러한 것들은 또 다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예. 그때까지 좀 이렇게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주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 대책을 마련해줘야지 예. 시장에 맡겨두면서 수거업체, 재활용업체한테 니들 알아서 해라. 맞습니다. 우리 뭐 저거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예.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마찬가지 수거업체도 주민들한테 분리배출을 잘하라고는 말씀하셨지만은 이거 종량제 봉투 속에 넣어라 이런 것들은 완전 이렇게 그 법을 어겨라. 과태료 맞더라도 우리는 몰라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불필요한 네네. 포장 줄인다든지 일회용품 줄인다든지 이런 노력도 동반돼야겠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플라스틱 포장재 일회용품 줄이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네네. 지금 주민들이나 이제 시민들이 마음대로 써라. 우리가 다 수거할 것이다. 재활용할 것이다. 이런 정책 아닙니까? 여태까지는 근데 그렇게 가져가면은 재활용이 잘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분류만 잘하면 우리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건 유가가 높을 때는 어지간하면 재활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낮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시장의 예. 변동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네요. 정책이 일관성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재활용이 되건 재활용이 안 되건 그 문제가 아니라 자원의 낭비의 부분이기 때문에 예. 불필요한 그 플라스틱이라든가 일회용품 포장재 이런 것들 규제를 해서 사용을 자제를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단은 국제적인 요인이 지금 가장 크기 때문에 그 국제적인 네네.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시고 네. 장기적으로 네. 봤을 때는 우리가 일회용품, 불필요한 포장 이런 것들을 줄이는 환경을 위해서 줄이는 노력을 해가야겠다. 이런 말씀. 네. 아무쪼록 이 대란 빨리 해소가 돼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면 정말 시민들도 불안하고 네. 전체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민단체입니다.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사무총장까지 만났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재활용 관련된 의견들은 계속 보내주시고요. 예, 지금도 막 계속 의견들 보내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김성환 씨, 네. 북한 공연 어제 뭐 우리는 아무도 못 봤잖아요. 네, 예, 그렇죠. 여러 가수들이 공연하고 굉장히 감동의 무대였다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가수 무대가 제일 좋았을 것 같으세요? 보고 싶으세요? 강산의 신우리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요. 라구요? 원래 라구요. 예. 명태 이런 거 불렀다고 하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럼 뭐 함흥 출신이라고 하시죠? 그 아버님이 그래서 아마 실향민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지 않았을까 절절하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 예. 그래서 그래요 그래요 빨리 좀 그 녹화본을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오늘의 행간 역시 노래 얘기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노래 얘기는 아니고요 예. 정치를 노래로 풀어보겠다 이제 이런 겁니다 어떤 겁니까? 예, 출마한다 안 한다 뒷말이 무성했던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 영입위원장 예. 드디어 서울시장에 출마합니다 모레 오전 10시 30분 출마 선언식을 할 예정이고요. 4일 아침에? 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시청 앞 광장에서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은 노래로 풀어보는 서울시장 선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서울시장 후보 윤곽은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민주당 후보들은 뭐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했죠.
박영선 우상호 의원이 현재 열심히 좀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슈가 조금 뭐 묻히는 감이 있었는데 출마 선언한 거예요. 네, 민병도 의원하고 정봉주 전 의원이 합류를 못했잖아요. 미투 선언에 이제 열풍에 휩싸여서 이것 때문에 좀 분위기가 좀 안 떠가지고 그게 좀 고민거리입니다. 박영선 우상호는 출마 선언 이미 했고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시장 언제 출마 선언하느냐 이게 좀 남겨둔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5일쯤 출마 선언을 할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이 출마 선언한 직후 바로 다음 날쯤에 출마 선언을 할 거라는 얘기가 지금 정치권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유한국당은 이거 누굴 후보로 내보내느냐 가지고 그동안에 고심이 많았잖아요. 다 난다고 해서. 주말 사이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 이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홍준표 대표가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본인 의사도 나왔어요? 네. 본인도 한번 좀 내가 또 생각해보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거절은 아니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1여 2야 구도가 될 수 있겠군요. 네. 현재까지는. 물론 정의당까지 내면은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노래로 풀어보신다고요. 서울시장 선거를.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첫 번째 곡은요? 첫 번째 노래는 나야 나입니다. 워너원이 부른 네 맞아요. 뭐 요즘 뭐 최고 인기 절정이잖아요. 요즘 30, 40대 여심을 훔쳐가지고 아이돌을 육성한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야나 노래 가사를 보면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 좀 나야나. 한 소절만 불러보세요. 아니, 뭐 너만을 기다려온 나야나. 이 마지막 단 한 사람 나야나. 이렇게 가사를 보면요. 딱 지금 서울시장 선거구도하고 맞아떨어져요.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좀처 분위기가 안 뜨잖아요. 일찌감치 출마 선언한 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의원만 지금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는 안철수 위원장을 학수고대하는 심정으로 막 때리기에 나서기도 했거든요. 그랬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안철수의 맞상대는 나야나.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원순 시장이나 안철수 위원장이나 누구든 후보가 좀 나와줘야 분위기가 뜰 텐데 그게 안 나오니까 지금 나야나를 외치고 있다는 거죠. 주목해달라. 네, 맞습니다. 나야나. 두 번째 노래는 뭡니까? 두 번째 노래는 다시 돌고 돌고 돌고입니다. 들국화 전인권. 예, 돌고 돌고 돌고죠. 이 노래 제목은요. 해가 뜨고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다시 해가 뜨고 다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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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 노래가 왜 떠오르셨어요? 서울시장 선거는 이번에 두 가지 측면에서 돌고 돕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출마 선언하면 박원순 시장과 7년 만에 리턴 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2011년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안 위원장이 박 시장한테 후보직 양보했잖아요. 근데 7년 만에 동지에서 적으로 만나서 다시 한판 붙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일단 거기가 도는 거고. 네. 또 하나 돌고 도는 게 자유한국당의 후보 찾기 모습입니다. 그래요? 서울시장 후보군에서 오세훈, 홍정호, 김병준 후보 찾다 찾다 돌고 돌다 이제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후보로 내세운다고 하죠. 이석연 그렇죠.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검투 빼놨다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분까지 한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충남은 대선에만 두 번 출마했고 대선 후보 출마 선언만 네 번 한 이인재 전 의원이 후보로 나간다 그러죠. 경남은 경남지사를 두 번이나 한 김태호 전 최고위원을 또 내보내려고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어김없이 해가 뜨고 달이 뜨는 것처럼 계속 돌고 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새로운 인물은 보이지 않는다. 네, 이런 맞습니다. 의미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곡은요? 마지막 세 번째 노래는 손에 손잡고입니다. 코리아나가 불렀던 팔팔 오는 아니요. 요즘엔 진짜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뭐예요? IOI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이오아이 리메이크해서 불렀어요. 걸그룹으로 걸그룹 워너원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거죠. 이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한마음 되자 손잡고 막 이렇게 되는 게 가사잖아요. 누가 누구랑 손잡을까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미래당의 바른미래당이라고 해야죠.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대표가 연대 가능성을 살짝 언급한 것만 가지고도 주말 내내 술렁술렁거렸어요. 맞아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긍정적인 반응을 또 보였잖아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변수는 야권 연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당이 후보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진보 보수 구도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서 또 다른 후보를 연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개적인 단일화가 아니라 묵시적 단일화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걸 보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손에 손잡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박원순, 안철수, 박영선, 우상호, 김문수.
지금까지 떠오른 서울시장의 후보들 면면을 노래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김성환 씨, 네. 제대로는 하나도 안 부르셨어요 지금? 아니요, 반성하세요. 부르면 안 돼요. 환상 깨십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재활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의견을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남수진님, 미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재활용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분류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나라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2부에서 좀 더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비닐이요. 이거 좀 뜯기 쉽게 해줬으면 합니다. 매번 커터칼로 잘라내야 되는데요. 만들 때부터 재활용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문자가 들어와 있고요. 분리수거장 가보면요. 제대로 분류 안 하거나 지저분한 걸 막 버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임호선님, 이효선님도 분리수거장에 아무렇게나 버리고 가는 거 시정돼야 됩니다. 이런 문자들 보내주고 계세요. 맞습니다. 그 이물질 제대로 제거 안 하고 버리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재활용을 막 섞어서 그냥 버리는 거, 택배 박스에 테이프 붙여서 그냥 쭉 버리는 거, 이거 시정하는 게 기본입니다만 남수진님, 서효수님 등등이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면 지금도 우리나라는 재활용 분류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다. 이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이 재활용 대란의 근본 원인은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저 시민들이 분류를 잘못해서는 아닙니다. 꼭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 중국 수출길이 막혀버린 게 최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 느끼실 필요는 없고요. 아,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잘못 버려갖고 이렇게 된 건가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것도 물론 시정하면 좋겠습니다만 중국 수출길이 막힌 게 최대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활로를 찾을 때까지는 일단은 정부가 좀 개입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아까 전문가 의견도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고 방법도 제시해 주시고 또 이거 어떻게 하냐 걱정도 하고 계세요. 하루빨리 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 2부에서는요. 아프리카 가나 해역에서 한국인 3명이 피랍된 상태입니다. 일주일 지났는데 누가 잡아갔는지, 왜 잡아갔는지,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되는 건지 막막한 상태. 전문가 연결해서 이 얘기 좀 나눠보죠. 월요일에 코너 이택수의 여론에서는요. 지금 한창 뜨거운 이슈죠. 군대에서 일과 후에 외출을 허용하는 문제. 우리가 지난주에 토론으로 다뤄봤던 이 문제를 여론조사로 돌려봤습니다. 잠시 후 이 대표로부터 결과 듣도록 하죠. 그리고 내일 4월 3일 제주 4.3 사건이 일어난 지 70주년 되는 날입니다. 가장 많은 주민이 학살당했던 제주 북촌마을 생존자의 이야기 생생하게 들어보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아프리카 가나 해역에서 한국인 3명이 피랍됐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6일에 납치가 됐으니까 일주일이 거의 지난 건데요. 도대체 납치 세력은 누군지, 어떤 이유로 납치해간 건지,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도무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나이지리아 남부 어디쯤에 인질로 잡혀 있는 것 같다. 이 정도만 알려진 상황인데요. 우리 해군 문무대왕함이 세거 해역으로 가고는 있지만 도착하기까지 한 2주 이상이 걸린답니다. 이 답답한 상황, 우선 전문가 연결해서 현지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죠. 국제분쟁 전문 김영미 PD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김영미 PD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주로 접했던 거는 동아프리카 쪽, 소말리아 해적 이쪽이었는데 이번에 서아프리카 가나 해역에서 납치가 된 거예요. 네, 아프리카 인근 해역에는 다 이제 조그만 그런 해적들이 조금씩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서아프리카 쪽에는 이제 나이지리아라는 나라가 주축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해적 세력들이 좀 더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소말리아 같은 경우 이제 무정부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해적이 더 많이 활성화됐던. 경우고요. 예. 서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나이지리아 쪽에서는 사실 2013년 때부터 이제 계속 해적 납치 사고가 이제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0건이 넘는 사건이 있었고요. 예. 그런 경우 이제 대부분이 이렇게 납치까지 크게 가지 않고 배에 있는 이제 물품이라든지 노트북, 그 다음에 잡은 물고기 이런 것들을 이제 갈취하고 풀어주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도 큰 그나마 그쪽에서 이제 조직화된 세력이 납치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얘가 가나 국적의 선원들을 풀어줬다고 했는데 아마도 한국 선원들만 데려간 것은 협상금을 노린 그런 행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린 711호예요. 참치자 비배인데 총 43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선원이 43명이었는데 그중에 한국인은 딱 3명. 나머지는 전부 가나 국적의 선원들. 그중에서 한국인 3명만 납치를 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선박이 가나에 기반을 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한국인이 운영을 하지만 가나에서 기반을 두니까 가나 선원들을 많이 고용했던 것 같고요. 그렇죠. 이 가나 선원들을 풀어줬다는 거는 그 납치 세력과 이 가나 선원들의 이제 결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냥 어디서 조업을 하는지 무엇을 조업을 하는지 해적도 이런 정보들이 필요하거든요. 아, 잠깐만요. 그럼 내부 선원들 내부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결탁한 해적과 선원이 결탁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국 선박이 어느 해역에서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고 나이지리아 해적이 그쪽에 출몰을 해가지고 이렇게 납치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바다란 좀 너무 멀고 망망대고 또 어느 정도 기름을 채우고 갔다가 와야 되고 나이지리아 해적 입장에서는 그런 계산이 없이는 납치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연히 생각할 때는 그냥 배에 해적들이 둥둥 떠 있다가 저쪽에 큰 배 지나가면 가서 위협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잘 안 보이고요. 보여도 되게 멀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래요. 배를 이렇게 따라가고 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느 배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움직인다라는 정보가 있어야 그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스피드보트 같은 걸 이용해서 납치를 하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치밀한 거군요, 그게. 그게 여러 사람이 작전을 짜야 되고 또 시간이 정확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규모나 이런 것들도 확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가난한 나라 배를 잡아보면 협상금이 나오지도 않는데 거기까지 기름을 들여서 가고 이런 것들이 해적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이런 정보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하고 납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소말리아 해적 같은 경우는 인도양까지 3000해리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망망대해서 어떤 배가 지나갈지 그런 거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행동이거든요. 결국은 내부에서 정보를 준 사람, 소통하는 사람이 내통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다. 그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아 저긴 한국인 3명이 타고 있고 그 3명 납치하면 돈이 될 것이다. 이런 계산하에 움직였을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구해야 합니다. 뭐 협상을 하든 작전을 벌이든 하려면은 막연히 해적이다 이렇게 알아서는 안 되고 어떤 해적이 잡아갔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건데 근데 6일이 되도록 아무 접촉도 안 해와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아마도 한국인 3명을 납치하고 그 세력들 안에서 협상금을 얼마 받아야 될지 또 어떻게 그 파일을 나눠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아마 협상하는 중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들끼리도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의 과정 중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부정부패나 관리 결탁이 좀 심하기 때문에 어떤 항구로 데려갔다고 하면 그 항구에 있는 또 다른 이제 세력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력들과 합작해서 이 작전을 벌렸다고 그러면 그들과 같이 협상금을 어떻게 나눌지를 아마 논의 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자체가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일주일 정도는 걸릴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아마 조만간 그 그 회사 쪽으로 아마 연락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대부분이 그 협상금을 주면 풀어주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그 납치되는 과정에서 이제 뭐 몸싸움이 있다든가 뭐 그러다가 이제 다치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선원들의 안전 문제가 아닌가라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사실은 일주일 동안 아무 연락이 없어서 이건 몸값 올리려고 일부러 애타게 만드는 것인가 했는데 그렇게까지 전략을 짜는 건 아니고 지금 파이 나누고 있을 거다. 협상금 얼마나 받을지, 그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거 회의하고 있을 가능성, 먼저 접촉을 해올 것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대부분 거기서
벌어진 해적 사건들을 다 검토해보면 예, 예. 인지를 살해한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인지를 살해하게 되면 자기네들 협상금을 받는데 난항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렇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소말리아하고는 좀 다른 게 예. 아프리카 쪽에서도 굉장히 큰 나라고요. 서아프리카에서는 가장 큰 선진국이에요, 나름.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외교 관계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정부가 이번에 엠바고를 풀고 예.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나이지리아와의 외교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그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보통 이렇게 해적한테 납치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은 언론에 알리지 않아요. 협상에 뭐 유리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신변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알리지 않고 오래 가다가 마지막에 알리는 게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사건 발생 4일 만에 언론에 그냥 공개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군요. 나이지리아라는 곳은 이런 거 알려서 외교적으로도 풀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나이지리아도 해군이 있고 또 지금 현재로서는 나이지리아가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예. 한국이 나이지리아 대사관도 있고요. 그래서 예. 어느 정도 외교 라인이 가동이 될 수 있는 나라고요. 중요한 건 요새 SNS도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해적이나 나이지리아 쪽에서 먼저 이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픈돼서 나오게 되면 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엠바고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먼저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 예, 유리하다고 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2011년에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던 제민이호 여러분 생생하게 기억하실 거예요. 선원들이 무려 582일 동안 납치된 상태 잡혀 있었습니다. 인질로. 그렇게 장기화될 가능성은 그러면 이번에는 적다고 보세요. 김영미 PD님. 2011년 같은 경우는 소말리아 해적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던 시기고요. 예, 그때는 예. 한번 납치를 하게 되면 그 아까 말씀드린 파일을 나누는 과정들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납치 금액이 협상금이 워낙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석방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때는 왜 이렇게 파일 나누는 게 어려웠어요? 자기들끼리? 소말리아 해적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비즈니스화 돼서 국제 협상가 그다음에 예, 회계사 예. 은행 예. 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중간에 커넥션으로 많이 끼어든 경우는 예. 협상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합의가 돼야지만 그렇겠네. 협상금이 나오고 또 어떤 조건이 왔을 때 또 다시 뒤돌아서 또 합의를 해야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데 나이지리아 해적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나이지리아와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합의를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예. 오히려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제 예상인데요. 예. 현재 나이지리아 해역뿐만 아니라 그 서아프리카 쪽에는 다른 나라들이 있잖아요. 기니라든지 예. 아니면 위에 가나라든지 그렇죠. 그 해역 중에 또 이제 조력자가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이 작게나마 국제적인 어떤 그런 카르텔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예, 그래도 예. 동아프리카 쪽의 상황보다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셨어요. 절대 해치는 일은 없을 거. 돈을 노린 거기 때문에 해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례, 서아프리카 쪽에서 인질 사례의 예.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나이지리아가 외교가 통하는 나라라는 것도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속하게 문제 해결됐으면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김영미 PD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제 분쟁 전문 PD죠. 프리랜서 PD 김영민 PD였습니다. 한 주간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빨간 맛. 네. 배드보이 이런 네. 노래 아세요? 이 대표님은? 아니요. 잘 모릅니다. 전혀 모르세요? 네. 그러니까 이택수 대표도 모르는 최신 아이돌 노래를 평양시민이 먼저 들은 거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난 거예요.
저도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동의를 못하는 저도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조용필 씨가 친구여도 부르고 네. 백지영 씨가 총 맞은 것처럼 그게 네. 북한에서 그렇게 인기 있대요. 네. 총 맞은 것처럼이 뭐 이런 노래들 불렀다는데 어떤 무대가 아까 김성환 씨한테도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어떤 무대가 제일 좋았을 거라 개인적으로는 기대되세요? 저는 조용필 씨 노래를 뭐 그래도 가장 노래방에서도 예, 즐겨 부르기 때문에 네. 네. 저도 그래요. 친구여가 네네. 제일 눈물 찔끔 났을 것 같아요. 잠깐 불러보라고요? 밖에서 잠깐만 친구여 한 소절 가능하시냐고. 저는 반주가 없으면 안 합니다. 반주기기 하나 마련해 놓겠습니다. 조용필의 친구. 자, 오늘 뉴스쇼 스페셜 여론조사부터 들어갈 텐데 오늘 스페셜 여론조사에 어울리는 노래는 아마 이병열차 안에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군대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돌려보셨어요? 네. 군 병사들에게 일과 후 외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5월 달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예.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금요일에 토론도 했습니다. 이 문제 네.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 금요일 3월 3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1,867명이 접촉을 해서 예.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음흠. 유무선 전화 면접 및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최근 국방부는 군 병사들에게 평일 일과가 끝난 후에 약 3시간가량 외출을 허용할지 여부를 시범 사업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선생님께서는 군 병사의 평일 일과 후 외출 허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평일 일과가 끝난 후 병사들이 한 3시간가량 외출을 하고 돌아오는 거 이걸 지금 검토 네. 중인 거죠. 시범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병사의 인권 증진 차원에서 최전방 제외하고 비상시 통제 등 조건부로 찬성한다. 예. 2번이 국방력을 떨어뜨리고 최전방과 후방 간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면 반대한다. 반대한다. 3번 잘 모르겠다 했는데요. 전면 찬성 대신 1번을 조건부 찬성으로 하신 건 왜 그래요? 지금 뭐 전방 같은 경우 혹은 뭐 비상시에는 어차피 예. 이게 불가능한 조치이기 때문에 그 조건부 찬성을 가장 최선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국방부도 무조건 외출, 어디든 외출 그런 건 아니니까 네. 최전방은 제외합니다. 비상시에는 이게 통제가 됩니다라는 조건부로 네. 그러면 찬성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여쭤본 거예요. 네.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국방력을 떨어뜨리고 최전방과 후방 간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면 반대한다는 의견이 49.2%. 49.2%가 이건 전면 반대다. 네. 두 명 중 한 명꼴이죠. 예, 예. 조건부 찬성 의견은 36.9%로 세 명 중 한 명꼴로 나타나서 대략 13%포인트가량의 격차로 전면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저희 그 금요일 날 뉴스쇼 앞으로 들어온 문자들과도 네. 좀 비슷한 결과네요. 네. 그날도요. 안 됩니다. 국방력 이거 큰일 납니다라는 특히 네. 군대 다녀오신 남성분들이 문자를 굉장히 많이 주셔서 네. 이게 뉴스쇼 청취자만의 생각인가 보다 큰 여론조사를 해도 비슷할까 했는데 네. 비슷하게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은 먼저 연령대별로 네, 군 복무 대상 연령대죠. 20대는 찬성 의견이 네. 네, 조건부 찬성 의견이 53%로 가장 높았습니다. 역시. 전면 반대는 40%. 그리고 30대도 소폭이지만 찬성이 오차범위 내에서 높았는데요. 예. 42.3대 41.4로 1%포인트 격차지만 조건부 찬성이 높았고요. 20, 30대에서는 외출 허가하는 게 좋다. 이쪽이 네. 높았고. 40대도 역시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47.7대 43.1 4%포인트 격차로 조건부 찬성이 40대도요? 높았는데요. 네. 보통 이제 30대 말에 이제 예비군 훈련이 끝나고요. 40대는 이제 군복무에서 좀 자유로운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찬성이 예.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50대 이상부터는 반대 의견이 높았고요. 예. 성별로는 남성, 여성 모두 전면 반대 의견이 높았는데 남성이 반대 의견의 강도가 좀 높아서 52.6%가 전면 반대, 여성은 45.8%가 전면 반대. 네. 오히려 남성들이 더 반대한다. 이 얘기는 그럼 군대 갔다 온 분하고 안 갔다 온 분 사이에도 차이가 있었으면 그거 분석해 보셨어요? 그거는 저희가 물어보질 못했는데요. 예, 예. 그 남성과 여성의 이제
그 반대와 찬성 격차는 비슷했습니다. 다만 여성이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잘 모르겠다는 부동층, 무응답 의견이 한 20%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면 반대와 찬성의 의견 격차는 비슷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정의당, 그러니까 진보정당 지지층은 조건부 찬성 의견이 높았고 반대로 보수정당 지지층,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 그리고 무당층은 전면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직업별로는 학생층만 조건부 찬성이 높았고요. 다른 지역은 팽팽하거나 아니면 전면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또다시 문자를 주고 계세요. 금요일 날도 문자가 굉장히 네네. 많이 들어왔거든요. 지금도 김창기님. 군인은 24시간 군인이어야 합니다. 일과 후라는 단어 자체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엄태현님도 차라리 외출 휴가를 좀 더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자 들어오는데 그날은 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거든요. 그 의견 네네. 있으신 분들 또 이유 보내주시고요. 저도 우리 큰아들이 지금 군대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게 좀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의견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예, 예. 한편으로는 예. 그 전체 군을 생각하면 또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군기라도 그래서. 좀 빠질까 봐. 네네. 근데 또 그날 찬성 의견들 제가 보면은 3시간 외출 갔다 오면은 오히려 네. 뭐라고 그럴까요? 분위기도 좀 전환되고 네. 심기 일전에서 더 네. 열심히 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네. 적지 않았거든요. 하여튼 여러분 지금 네. 시범 검토 기간입니다. 일단 시범 운영해보고 괜찮으면 확대한다는 네. 거니까 자유롭게 의견들을 주고받고 토론하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국민 여론은 하여튼 이렇게 나왔습니다. 36.9% 찬성, 49.2% 반대. 자, 이번 주 정례 조사로 가보죠. 먼저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의 3월 마지막 주 주간 집계가 69.5%로 지난 주간 집계 대비 0.4%포인트 오른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예. 3주 연속 69%대로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아쉽게도 70%는 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뭐 여러 호재들도 있었는데 그러네요. 또 주 후반에는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영장 기각 소식 예, 예. 또 정봉주 전 의원의 정계 은퇴 발표 소식 등이 발목을 잡은 것 같습니다. 다른 주제들은 남북 합의와 또 예. 남북 북미 정상회담 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사실은 그래서 좋은 이슈들이 많았던 게 방북예술단 관련 보도도 네. 있었고 또 베트남 UAE 순방 네. 외교가 굉장히 순조로웠던 네. 것들 대통령 개헌안 발의 네. 이거는 긍정효과였을지 혹은 또 보수층의 부정효과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굵직한 대통령에게 호재가 될 만한 뉴스들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70은 못 넘었네요.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중국 또 양제츠 특사 접견 소식까지 있어서 주 중반까지는 강세를 보였는데 예, 예. 말씀드린 주 후반에 안희정, 정봉주 이런 소식들. 이 소식 때문에 조금 그 상승세가 크진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69.5%를 기록했고요.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는 예.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는데 51.3% 계속 50%를 넘는 강세이긴 합니다만 1.3%포인트 빠졌습니다. 역시 방금 소개해드린 그 당내 의원들이었던 예, 또 혹은 당내 소속이었던 예. 지사의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 때문에 소폭 하락한 것 같고요. 한국당 어때? 한국당 지난주에 한 2%포인트 올랐었잖아요. 네. 한국당이 미세하지만 0.1%포인트 오른 20.7%로 2주 연속 20%를 기록했는데요. 당내 그 대변인들의 좀 지나친 논평들, 예, 예. 예를 들어 미친개라든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쌍하다라는 그런 논평이 홍역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네요. 네, 지금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보수층 결집입니까? 네, 당내 잡음이 있긴 합니다만 공천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예. 보수층이 결집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서 예.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계속 20%대를 상회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요. 그래요? 바른미래당도 0.4%포인트 오른 6.8%를 기록했습니다. 예. 정의당도 0.2%포인트 오른 5.2%. 5.2%. 민주평화당은 0.2%포인트 하락한 2.4%를 기록했습니다.
그 지난주에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했잖아요. 정의당과 네. 민주평화당. 사실은 좀 큰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했는데 비슷비슷하네요. 아직까지는 큰 반영이 안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 교섭단체 명칭은 출범이 오늘이어서 그런가요? 평화와 정의 뭐 이런 식으로 평화가 먼저 나갔지만 그 원내 대표는 정의당 쪽에서 노회찬 의원이 예, 예. 맡게 되면서 민주평화당 이 전면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이 또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민주평화당의 지지율은 지금 계속 2%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여론조사들 살펴봤는데 일과 후 외출 찬성하는 의견 들어왔습니다. 찬성하는 의견 4602님. 장교나 부사관은 출퇴근 가능한데 사병만 안 된다니 나라는 사병들만 지킵니까? 이러면서 네. 뭐 카투사들도 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 예, 이런 의견들 군대가 저 교도소보다는 환경이 좋아야 되지 않을까요? 박인성님도 찬성한다 이런 문자 들어옵니다만은 오늘도 전반적으로는 반대가 조금 더 많이 들어오고 네. 있는 이런 상황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네, 3월 26일 월요일부터 3월 30일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만 865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02명이 응답을 완료해서 5% 응답률이었습니다. 예. 조사 방법은 같았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였습니다. 예, 이택수 대표 수고하셨고요. 네. 노래방 기기 준비해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론이었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영입니다. 군인들 외출 반대합니다. 박기남님. 저는 부모님 부담될까 봐 첫 휴가도 병장 달고 나왔... 와 진짜요? 첫 휴가를 병장 달고 처음 나왔습니다. 외출 이거 허용하면요. 집안 사정 어려운 병사들은 기 죽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면 돈 써야 되는데 돈 쓸 수가 없거든요 하셨고 7783님. 저도 반대입니다. 제가 적이라면 밤에 쳐들어오겠습니다. 예. 반대하시는 분들. 반면에 찬성하시는 분은 이선님. 처음에는 적응 기간이라 부작용이 있겠죠. 하지만 멀리 내다본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와 책임감이 더 생길 것 같습니다. 찬성. 정민호님. 짧은 시간 외출, 3시간 외출이라 멀리 가라고 해도 부담스러워서 못 갈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력 약해질 거다 이런 걱정은 말아라라는 뜻이시죠. 정민호님. 하지만 오늘도 문자는 반대가 예, 훨씬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변상욱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손수호 변호사한테 지난주에 드렸을 때 손 변호사는 찬성 쪽이었거든요. 그래요? 예. 개인 소신입니다. 뭐 개인 의견이니까 자유롭게. 지금 군 휴가 얘기하시는 군 거예요? 예. 휴가 아니고요. 외출. 외출. 그러니까 일과 끝난 후에 3시간씩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도 된다. 저는 군에서 진짜 휴가 안 가고 봉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는 병사들 봤습니다. 예. 예, 예. 그때 2천 얼마였는데 예. 그걸 안 쓰고 나중에 부모님 갖다 드린다고 저축하는 병사들도 봤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개인의 문제지 이게 뭐 내보내면 애가 군기가 확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국방력 약화 노트.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군의 시스템은 미군 시스템인데 정신훈련 시스템 이런 거 뭐 군기 확립 이런 시스템은 예. 독일 프로시아 군대를 흉내낸 일본군의 그대로 이어받은 정신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막 병존돼가지고 그래요. 예 두들겨 맞아야 뭐가 잘 되는 건데 군기가 바짝 드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독일식과 미국식. 시스템은 완전히 미국의 미국식이고. 또 자유로운 시스템에 거의 맞춰져 있고 그래서 헷갈리실 텐데 과거의 군대 생활로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 찬성? 애들은 그러면? 그렇게 묶어놓으면 사고 납니다. 오히려 사고 난다. 예. 우리 패널들은 찬성 쪽이 더 많으신 거예요? 권영철 선임 기자 나오면 제가 또 여쭤볼게요. 그 사람 군대 생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취자 문자는 반대가 많다는 거 전해드리면서. 아, 변상욱 기자 수첩 들어가죠. 뭐 네. 가지고 오셨어요? 지난주 김정은 기자가 훅뉴스를 갖고 나왔는데 폭삭망한 자원외교. 산자부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다. 예, 예. 이런 주제였죠. 자원외교 문제 달았습니다. 예, 오늘 그래서 자원외교 허상을 한번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 변상욱 대기자가 벌써 몇 년 전에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굿바이 MB. 그 정말로 굿바이 보내셨네요. 뭐 이명박 정권 중에 제발 좀 빨리 나가달라고 빌었던 책인데 뭐 예. 그 뒤로 또 한참 더 난리를 치고 난 다음에 그게... 떠나셔서. MB 정권 중에 나왔던 책이에요. 굿바이 MB가. 예. 아니 어떻게 그때 그걸 내실 생각을 하셨어요? 너무 황당했으니까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퇴임 후에 여러 가지 비위나 부실 때문에 뭐 감옥을 가기도 하고 저렇게 구속 수사를 받기도 합니다만은 그 의미는 결국 나라는 이미 허물어졌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이 저렇게 수사를 받는다는 얘기는 나라는 그동안에 완전히 망가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결말이 제발 안 왔으면 하는 의미에서 4대강이나 자원외교나 사회 불평등의 악화 등 정책적 문제들을 계속 지적해서 책으로 묶었던 건데 뭐 별 소용없게 됐습니다. 저렇게 됐으니까. 그 책을 저도 그때 사인해서 주셨었잖아요. 예.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요즘. 예. 아무튼 예. 이야기하신 대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결국 해체된다는 소식이 주말에 핫이슈였죠. 맞습니다. 예. 2008년 5천억이었습니다. 부채가. 그런데 예. 2017년 지금 5조 4천억이 됐습니다. 5조. 10배로 뛰었습니다. 완전히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거죠. 예. 해외 자원 개발에 쏟아부은 돈이 5조 2천억입니다. 벌어온 돈이 얼마냐? 5천억 원 벌어왔습니다. 그럼 빚이 얼마냐? 5조를 쏟아부었는데 빚이 5조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참 할 말이 없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벌어온 돈은 그렇다 그렇지만 깔아놓은 게 있으니 앞으로 더 벌어올 수 있다. 기다려봐라. 혹시 이런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그렇게 해명을 늘 해왔었는데 그래서 확실하게 이미 날아가 버린 돈만 따지니까 2조 원은 완전히 날아갔고요. 완전히요. 예. 그러니까 투자액의 40%는 완전히 날아갔고 앞으로 더 들어온다는 기대도 10년 20년 기다려봐야 되는데 아마 그래봤자라고 하는 게 현실성 있는 답변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특히 투자액, 회수액, 손실액만 계산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저는 그 이면에 또 숫자로 국민의 눈을 가리는 다른 꼼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자한 돈, 회수한 돈, 그래서 손실이 얼마냐만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더 있어요? 그렇습니다. 뭡니까? 첫째가 국내 도입률입니다. 국내 도입률. 네, 우리나라에 그 자원 광물이 없으니까 해외에서 개발 투자를 하고 거기서 자원을 캐내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럼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들마다 자원 보존 때문에 규제를 합니다. 못 갖고 나가게. 예를 들면 가스는 갖고 나가라 그럽니다. 마음대로. 예, 그래서 예. 이 국내 도입률이 80% 90% 뭐 이렇게 나가는 건데 우라늄 같으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규제가 엄한 거죠. 다른 겁니다. 그러니 국내로 싣고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이명박 정부는 해외에서 자원 개발 지분을 인수한 것도 예. 우리가 한 거라고 치고 자주 개발률이라는 걸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성과가 쑥쑥쑥 올라갔다고 계속 선전을 했던 거죠. 자주 개발률? 그러면은 어찌됐건 우리가 캐낸 거다. 갖고 들어올 수 있든 없든 간에 캐낸 그렇죠. 거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실적이란 얘기입니다.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선 석유공사의 자주 개발률은 이명박 정부 전에는 0.6% 1.6% 이러다가 예.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2.6 6점으로 몇몇 뜁니다. 그다음에 광물공사도 자주 개발률이 0.8 1.0 이러다가 3.8 4.5 5.8 6.5 막 뜁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자주 개발률이라는 이런 용어라는 게 없었어요? 굳이 필요 없었던 거죠. 예. 근데 하나 예를 들린다면 2010년에 갑자기 내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았다. 예. 석유공사, 가스공사, 자주개발률을 지금 10%인데 20%로 올려라고 합니다. 2년 안에 20%로 올리라고 합니다. 이거 10년은 넘게 걸리는 거거든요. 예. 생각해 보세요. 자주개발률이 10%밖에 안 되는데 20%로 올리라고 그러면 땅을 파면 석유가 나와야 그게 되는 건데 그렇죠. 안 되죠. 그러나 숫자에 맞추려면 석유를 파고 있는 외국 기업을 사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비싼 돈 주고. 그러니까 빚이 5천억 원밖에 안 되던 광물공사가 5조 원으로 막 튀는 겁니다. 제대로 샀으면 모르는데 또 제대로 안 샀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하베스트 유전처럼. 또 자원을 국내에 도입했다고 실적을 발표해도 거기에도 허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해외에서 캐냈는데 갖고 들어오질 못하니까 예. 함께 투자했던 우리나라 민간 기업에게 현지에서 이거 니들이 샀다고 쳐 하고서 팔아 넘깁니다. 예, 예. 그다음에 공사가 갖고 들어온 걸로 계산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광물공사뿐만 아니라 가스공사, 석유공사 실적도 모두 조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10년 전, 20년 전에 장기 계약을 해서 국내로 들어오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예, 예. 그걸 들어오면은 아, 요거 개발해서 성공해서 갖고 온 거다. 또 요것도 계산을 갖다 살짝 바꾼 이런 것들도 흔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은 안 터지고 속만 터지는 MB 자원외교의 실체들이 이제 낱낱이 밝혀져야 되는 거죠. 문제는 그때의 책임자들은 그럼 어디 있느냐. 그렇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갖고 그때는 자주개발률 높이라고 난리를 치다가 지금은 광물자원공사 니들 그동안 왜 이렇게 실적이 나쁘냐 해체해야겠어. 또 이런 계획서 짜고 웃기는 거죠. 바로 그걸 꼬집은 게 우리 금요일의 훅뉴스였어요. 그렇습니다. 산자부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님부터 시작해서 예. 이 자원외교의 특사로 전 세계를 돌면서 예. 많은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과연 리베이트라든가 커미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부정은 없는지도 낱낱이 조사해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하죠. 네.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무리하게 위해서 지시했는가? 뭐가 있는 거 아닌가? 그걸 네. 우리가 주목하는 거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아니, 투자라는 게 어떻게 다 성공하느냐 100% 실패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예. 하지만 지금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 그 수준을 넘었다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또 일부 언론에서는 국내 광물이 없어서 해외 의존하는데 그 사업을 중단하면 어떡하냐 이런 또 이상한 허위 뉴스를 갖다 유포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허. 이번 방안을 보면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자산은 국내 기업한테 매각을 하거나 국내 기업이 중요한 자원을 캐내고 있을 때 거기에 그동안 광물공사가 갖고 있던 것들을 직접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일단 돌리는 거죠. 광물을 안 캐낸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건 민간 기업들이 다 하고 있고 그걸 지원하는 기능으로 바꾼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떤 선진국이든 간에 국가 공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광물을 캐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예를 들면 누가 투자할 수 있고 북한에도 투자할 수 있는 거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자원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캐내는 게 공기업의 역할이지 그렇죠. 우리처럼 우라늄도 캤다가 석탄도 캤다가 철도 캤다가 이러는 것들은 우리 공기업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사실 아닌 거죠. 청취자 이현우님이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네요. 유전은 안 터지고 속만 터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참 생각하면 속이 터집니다. 여기까지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주 4.3 사건 기억하십니까? 1947년부터 1954년 그러니까 약 7년여간 공권력의 무력 탄압 앞에 제주 인구의 10% 그러니까 3만 명이 숨진 사건입니다. 그 3만 명 중에 33%는 어린이와 노인과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일이 제주 4.3 사건이 일어난 지 70주년 되는 날이죠. 그 당시를 기억하려면 최소한 그때 8, 9살은 넘었어야 된다고 보면요. 이제 목격자들이 그렇게 많이 남은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그 생생한 목격자 가운데 한 분을 만나볼 텐데요. 당시 하루 동안 가장 많은 주민이 학살된 곳 북촌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북촌마을의 생존자 올해 80 마을의 노인회장이세요. 고한순 씨 연결을 해보죠. 아, 어르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70주년을 이제 하루 앞두고 있네요. 지금 제주 분위기, 마을 분위기 어떤가요? 마을 분위기는 우리 마을에는 기념관이 있는데 사삼이 억울하게 희생, 학살됐다는 걸 알고는 많이 오고 있어요. 하루에도 몇백 명이 올 정도예요. 몇백 명인지도 모르겠어요. 막 초등학교서부터 시작해갖고 이 조용하던 마을이 금년 70년을 되니까 굉장히 좀 분주한 것 같아요. 그래요. 아, 그때가 몇 살이셨어요? 저는 9살이었어요. 9살. 그 날 전부터 마을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까? 46년도, 47년도 아침 되면은 군인차나 경찰차가 오면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산에 가서 숨든지 방공 후에 막 숨고 이런 탄압을 받았어요, 저희들이. 젊은 사람들을 왜 그렇게 잡아가요, 경찰들이? 뭐 인구가 갑자기 막 6만 늘었, 저기 이북에서 온 사람이 늘었다니까 외정 때 공출됐는데 또 막 쌀을 걷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반발로 시작해갖고 이제 사삼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막 어른들이 웅성웅성웅성 하고 있어요. 어허. 김영에서 함덕으로 오는 군인 부대에 군인을 싣고 가는 것을 산에서 내려온 사람이 군인을 두 명을 죽여버렸어요. 그 두 명을 이제 마을 유지들이 8명이서 우마차 두 개에다가 하나씩 시신을 싣고 부대로 가져가니까 8명 중에서 경찰관 가족 한 사람은 살리고 7명은 다 죽였어요. 또. 그러니까 군인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로부터 피격당해서 숨진 군인을 실어다가 준 마을 사람을 니들이 죽였지 뭐 이러면서 총살을 해버렸어요. 이 마을은 빨갱이 마을이다. 아, 그렇게 시작이 된 거군요. 예, 그래서 사삼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언니는 6살 더 먹은 우리 언니는 이제 우리는 오늘 북촌마을은 다 살았죠. 다 살았죠. 제주도 말로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북촌마을은 다 살았어. 다 살았어. 완순아. 9살짜리 잡고. 예. 바깥에 사는 애기 울음소리가 막 멋지고 울어요. 애가, 군인이 애기 울음소리를 듣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우리를 다 끄집어내서 학교 집으로 끌고 가는데 덜덜덜덜 이제 떨면서 그 끌려가 보니까 운동장에 가니까 다 모여 있어요. 예. 거기 마을 사람들 다 모여서 운동장이 꽉 찼어요. 남동생은 어머니가 없고 이제 언니하고 나하고 손잡고 내 식구가 끌려갔는데 순간에 보니까 총소리가 다다다다다 나더니 앞에 남자들이 8명인가 몇 명 있는 사람이 다 이리저리 쓰러지더라고요. 쓰러지는 걸 보셨어요. 그거를 신호였었는지 그다음에는 기관총이 불을 뿜었어요. 사람들 위로. 두두두두두두 그냥 무차별. 총을 막 사격을 넣으니까 저희들은 땅바닥에 막 엎어져서 기었어요. 그랬겠죠. 막 그냥 이리도 밀리고 사람 위로도 발 피키고 막 이러는데 뭐가 뒤에 탁 걸리는 것이 있어갖고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여자 고무신을 신은 발이 보이더라고. 예. 젊은 엄마가 죽었는데 아기가 배우에서 엄마 젖을 찾고 있어요. 아이고. 남자였어요. 아, 남자아이가. 예, 남자. 그 장면이 기억이 나시는군요. 워낙 충격적이니까. 두세 살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소리를 질렀어요, 저가. 예. 질리니까 우리 남동생도 어머 무섭다 우리 집에 가게 이러면서 이제 제주도 말로 울어가니까 본인이 참나무 몽댕이를 가지고 갓나 새끼 지금 죽어도 죽을 거 내중에도 죽을 거 죽어라 하면서 머리통을 두 번을 가격을 했어요. 동생을 세 살짜리를 예 참나무 몽둥이로 지금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죽을 걸 하면서 아이고 어떻게 됐어요 동생은. 그러니까 셋을 먹은 애도 그때부터는 찍도 안 하고 엄마 그게 그냥 콕 붙어 있어요. 아팠겠죠. 그 동생은 52년도 8월달에 죽었습니다. 머리에 계속 물차갖고 약 하나도 못 쓰고 그리고 나니까 총소리는 멎었는데 하는 말이 제주도 갈 사람 따라 나와라. 그러니까 살려고 사람들이 그냥 짓밟으면서 뛰어넘으면서 놈의 옷 잡아당기면서 막 그냥 그러니까 저희 가족도 제주시에 가면 살려주는 줄 알고 잘라 나가서 조금 있으면 총소리가 탁탁탁탁 막 와서 나는 거예요. 콩 볶듯이. 그건 안 보였어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그 잘라내갖고 이제 밭으로 가갖고 아니 분명히 차 타고 출발한다 그랬는데 이상하게 총소리가 다다다 속였잖아요. 속인 거지. 속인 거였어요. 예, 속여서 교대로 장밭에 한 무리 끌어가서 죽이고 또 온팡밭에 한 무리 끌어가서 죽이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잘라나가면서 죽였어요. 몇 번이나 끌려나간지는 모르겠는데 6살 더 먹은 언니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어머니 사람들 끌어나간 죽염수다 우리 빨아나가지 말게 막 언니가 그렇게 엄마한테 말렸어요. 그다음부터는 우리 식구는 또 안으로 막 들어올랐는데 딴 사람들도 그런 걸 느꼈겠잖아요. 그렇겠죠. 이상함을 느꼈겠죠. 그러면서 안으로 막 들어오는데 마지막에는 한 오후 한 3, 4시쯤 됐는가 저희 가족이 옴탕밭이라는데 저희가 끌려갔습니다. 예. 행대로 세워놓고 총을 쏜 것 같아요. 엎어진 사람, 자빠진 사람, 머리통이 사타구니에 들어간 사람, 시신이 줄기하게 그냥 막 쓰러져 있는데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서 앉았어요. 예. 해가 구름을 싹 가렸다가 햇빛이 반짝하고 남았다가 구름으로 들어가고 했거든요. 근데 다시 흙이 피에다 절어갖고 햇빛이 나올 때는 흙이 유리알처럼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피가. 피가 흥건해서. 아니 이거를 지금 9살 때 목격하신 거잖아요. 할머니. 뒤에서는 쇠소리가 절거덕 하면서 쇠소리가 막 나요. 그건 뭡니까? 총알을 집어넣는 소리인지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돌아보지도 못하고 무서워갖고 그렇죠. 엄마 손만 꽉꽉 잡고 이랬는데 뭔 차 소리도 같고 고함 질리는 소리 같은 게 들렸거든요. 그 대장차가 오면서 사격 중지 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그러더라고. 이제 보니까 대장이 와가지고 사격 중지. 군인들이 하는 말이 이 잔나 새끼들 파리 새끼보다 목숨이 더 길다. 40명인지 30명인지 끌려간 사람은 다 살았어요. 우리하고 끌려간 줄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할머님께서는 살아남으셨지만 돌아가신 분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마을에? 하루에 죽은 것이 한 380명. 며칠 사이로 죽은 사람은 한 600명은 될 겁니다. 아이고, 살아남은 사람은 그럼 몇이나 됩니까?
살아남은 사람 뭐 그때는 한 400명인지 뭐 300명인지 예. 그 숫자는 잘 모르겠어요. 그날은 그렇게 철수를 했는데 아마 그다음에 또 온 거예요? 또 2차로 이번에는 차 댕기는 길 말고 중간길이었었는데 거기 가서 이번에는 종대로 앉혀놓고 너나와 해서 2차로 또 죽였습니다. 아니 그 다음날 근데 다 도망가면 됐잖아요. 다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서 마을에 다 남아계셨던 거예요. 여자 그 사람들이 누구냐. 어린 사람하고 여자잖아. 여자들이잖아요. 그리고 노인네들. 예예. 예. 마을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계엄령이 선포돼갖고. 나가도 죽고 안에 있어도 죽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도망을 못 가니까 이제 하라는 대로 한 거죠. 그렇군요. 그때부터는 이제 배고픔에 시달리는 거예요. 예. 먹을 게 없다고 불 다 타버리고 예. 양식 같은 거 땅 파서 묻어놓은 것들은 산 사람들이 배고파가니까 밤중에 예. 또 내려와갖고 이제 또 그런 거 훔쳐가버리고 그래. 낮에는 순경 내려와서 이제 또 막 붙잡아서 반동한다고 감옥에다 잡아놓고 이런 세월을 이제 보내면서 살았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건 살아남은 사람들도 살아도 산 게 아니네요. 그러고는 사삼 꺾고 나니까 그 장질부서에서 후열자 병이 와갖고 전염병. 장티푸스가 또 한번 쫙 돌았군요. 네. 그런 거 와서 또 마마 있잖아요. 꼼부대는 거. 예, 천연두. 예, 천연두가 또 돌고. 그런 거 와서 또 어린 애들도 막 죽고. 그러니까 그 마을의 원한이라는 게 그런 걸 목격한 분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하니까. 근데 뭐. 그 말을 못했잖아요. 그런 말 했다가는 연좌대에 걸려서 취직도 못하지 공부해봐야 군인도 제대로 못 가지.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내가 당했소라고 시원하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한 것도 얼마 안 됐단 얘기예요. 얼마 안 됐잖아요. 저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사과하면서 좀 이제 밝혀지고 예. 이제는 살판 난 것 같아요. 막 속에 거 털어놓으니까. 이제야. 속에 이제야. 있는 거 시원하게 이제야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꿈도 다 가져가 버리고 공부하는 시기도 다 놓쳐버리고. 그렇죠. 밥도 너무 굶어서 저는 배고픈 것이 트라우마거든요. 네. 저희들 이 상황, 이 사실들 억울한 분 한 분도 없도록 세상에 잘 알리겠습니다. 좀 예.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시고. 예, 예. 왜 선량한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야 했는지, 특히 아이들이, 노인들이 영문도 모른 채. 영문도 모르고. 제가 뭐 압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귀한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예. 이 사삼의 정신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사삼의 목격자십니다. 당신 아이 9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살당한 북촌 마을의 고한순 씨였습니다. 어제 평양에서 있었던 우리 가수들의 공연, 여러 가수들이 다양한 노래 불렀고요. 울고 웃은 평양 시민들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아까 이택스 대표와도 이야기 나눴지만 저는 특히 이 노래 들을 때 많은 평양 시민들이 감동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선정한 오늘의 노래 조용필입니다. 친구요. 중국의 우주정거장 탱궁 1호 지금 지구로 추락하고 있는 중인데요. 바로 이 시각 한반도 상공을 지나고 있답니다. 9시까지 잠시 후 9시까지 한반도 상공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외출을 자제해달라는 과기부의 이야기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